이번에는 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위험 관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추연우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예, 한 번쯤은 도박, 대출을 홍보하는 광고 속 문자를 받아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네. 차단을 해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스팸으로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불법 스팸 현황과 차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스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예, 일반적으로 국민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팸은 수신하기 싫은 모든 문자를 스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규제할 수 있는 스팸은 그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그런 광고성 문자를 스팸으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스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스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용자의 사전 수신 동의가 있었는지, 광고 내용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그 광고 수신 동의를 하고 한 경우라든지 영리 목적의 상품 등을 홍보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면 불법 스팸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스팸 문자를 종종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졌을 때 스팸 문자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까?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신고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네. 11년도에는 5,300만 건, 12년도에는 3,200만 건, 그 다음에 13년도에 2,100만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팸 신고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스팸이 발송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명절 등에는 집중적으로 스팸들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스팸 수신량은 여전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주로 어떤 내용의 스팸이 많이 오가고 있는 건가요? 예, 주로 많이 전송되고 있는 스팸은 도박, 대출, 성인 스팸이 전체 비중의 약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도박이 가장 많고요.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가 가장 많습니다. 2014년도 7월 한 달간 약 4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스팸 문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나 대상을 해서 발송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는 대리운전, 도박 등의 스팸 문자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네, 뭐 스팸 문자 다들 받아보셨겠지만 사실 소위 짜증이 나는 그런 문자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저도 스팸 문자를 받았을 때 이제 휴대폰에 요즘에 다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단어를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번호를 저장해놔서 스팸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팸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점차 스팸이 발송 기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인식되는 것을 차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발송 번호를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십 대의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발송하기도 합니다. 차단 목록에 자주 등록되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단어를 변경한다든지 네. 아니면 단어 사이에 특수 문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문자 키워드 방식으로 스팸을 차단하는 이통사의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 문자가 아닌 이미지 형태로 스팸 문자가 발송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글 계정과 연동한 스마트폰 일정 관리 기능을 악용한 스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스팸 차단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를 피하려는 스패머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정말 스팸을 보내는 분들도 점점 스마트해져서 이 스팸을 감성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공감하는 그런 걸 받아보고 나서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성을 올릴 경우에는 또그 스팸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최근 경찰에서 검거한 스패머 발송 기법을 확인해 본 결과, 문자 무제한 요금제가 폰을 이용해서 수백여 대의 폰을 개통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문자 무제한 폰을 이용해서 대량 발송을 합니다. 즉 일정 요금만 내면 문자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는 폰이 등장하면서 네. 스팸 발송자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스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수백 대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스팸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조직에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예를 들어서 스팸 발송자는 스팸을 전송할 수 있는 연락처 DB를 인터넷이나 불법적으로 구매를 하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조합해서 무작위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스패머는 수백여 대의 대포폰을과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이나 대출 등의 스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스팸 문자를 전송할 때 대포폰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전송자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는 그 스팸이 많은데요. 도박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국내법으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팸을 차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스팸을 방치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스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뭐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통신사와 문자 발송 업체 등과 협력을 해서 실시간 스팸을 차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팸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일정 기간, 약 1년간 그 휴대전화 서비스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 각종 그 기타 법률 등을 좀 개선을 해서 그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팸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올해 5월에 스팸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11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 모든 거, 그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모든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광고는 그 사전에 동의를 받게 하는 옵트인 제도로 전면 옵트인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전 수신 동의 예외 그 제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수신 동의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없이 그 동일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네네. 예외적으로 허용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광고도 일정 기간 내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네네. 법이 개정이 됐고 또 하나는 수신 동의 여부를 뭐 2년에 한 번 정도 그 문의를 그 확인을 해야 되는 뭐 그렇게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경우는요. 차단을 아무리 해도 계속 스팸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손쉽게 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건 이통사 고객센터나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그 스팸을 받으셨다면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스팸 대응센터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신속하고 지체 없이 해당 그 통신 회선을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추현우 팀장님과 함께 스팸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